부동산에 상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오피스다, 오피스텔이다. 그럼 오피스하고 테라가 합친 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말 그대로 풀면 돼. 장기하면 몇 년이에요? 10년. 일반은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된.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민간이면은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해준다. 그런 다음에 임대주택. 빌려준다.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소유권을 가지면 내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 없이 내가 이제 빌려서 사는 거지. 대신에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매달 돈을 얼마 국가에서 내고 사는 것처럼 이거는 그걸 지어준 기업에다가 매달 내가 보증금이랑 매달 얼마 내는 돈으로 해가지고 빌려서 사는 거지. 아, 대신에 보증금 내고 월 얼마씩 비용씩 하는가? 뭐 이제 구체적인 조건은 이제 봐야겠지만 이제 개념은 그렇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다. 소유권은 내 게 아니다. 그런 거고.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은 누구든지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세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은 크게 세금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두 가지인데, 일단 소유권이 내 거가 아니야. 그러면은 거래를 한 게 아니잖아. 세금 없지. 세금도 없는 거야? 그렇죠. 소유도 아니잖아. 내 소유도 아니야. 근데 이제 소유에 대한 세금도 없는 거죠. 일단 세금은 없다. 10년 동안 임대를 주는 건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내가 만약에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한테 좀 임대를 주고 싶어. 그것도 가능하대요. 그럼 이제 내가 임차인인데 임차를 또 주는 거지. 사실은 뭐 개념상으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대? 가능하대요. 그리고 만약에 10년 뒤에 내가 이 집을 뭐 구매할 의사가 없다. 그냥 나가고 싶다. 그럼 나가도 돼. 이런 상품들은 쉽게 말해서 집이라는 거는 개인 소유기도 하지만 일종의 인프라란 말이에요. 국가 인프라 중에 하나야. 주거 안전을 보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허그해서 보증을 해줘요. 아,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주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일반 전세를 산다. 그러면은 그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은 내가 임차인 개인이 들어야 되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는 거지. 그냥 보증이 되어 있는 거죠. 아, 보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뭐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거는 나는 그게 시기와 그렇게 큰 상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해요. 진짜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세상에. 부동산 상품도 모두에게 만족하는 그런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0년 동안 그냥 편하게 살다가 10년 뒤에 상을 보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면 마련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상품이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죠.